네, 안녕하세요. 미스터 써니입니다. 쉬운 패턴의 67번째 시간은요. When can I 라는 표현인데요. When can I의 기본형은요. 내가 언제 가장 어울리는 것은 go home 정도 되겠습니다. 내가 언제 집에 갈 수 있나요? 집에 가고 싶어요. 집에 보내주세요. 여러분 학교에서도 집에 가고 싶고 회사에서도 집에 가고 싶고 군대를 가도 집에 가고 싶고 그렇죠? 아주 먼 어려운 곳으로 여행을 가도 역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우리 심정입니다. 그래서 When can I go home? 집에 언제 갈 수 있나요? 라고 물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. 원래는 말이죠. When. 이거 여기 있지 않았겠죠. Can I go home 다음에 now? 저 지금 집에 갈 수 있나요? 지금 갈 수 있어요? 물어봤어요. 안 되겠죠. 그러면 하룻밤 자고. 내일 갈 수 있나요? 내일도 안 돼요. 그러면은 next week에 갈 수 있나요? 이런 얘기 여러분 이제 지겨우시죠? 안 되죠? 그러면 언제 갈 수 있나요? 그래서 when은 어디로? 그렇죠. 앞으로 이동해서 when can I go home? 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.